벌써 4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도 마음이 행복한 건 아름다운 5월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월이 다 가기 전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기억하며 5월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정다은과 함께하는 하는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5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있을 톤도 지역 사랑의 음식 나누기 소식입니다. 마카티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오늘도 톤도의 배고픈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아이들을 위해 한국 음식 요리 전문가들이 톤도 지역 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5월 3일 토요일부터 4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러브앤푸드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무료 급식 행사는 저개발 국가 아동들을 후원하는 NGO 사단법인 월드쉐어와 수년간 국내 무료 급식소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랑밥 그리고 한국 전통의 맛을 전하는 한국요리연구회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사랑의 음식 나누기 행사입니다. 행사 시작일인 5월 3일에는 톤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위한 문구류와 의류도 기증할 예정이며 4일에는 한국 음식의 밤을 개최합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한국인 봉사단뿐만 아니라 필리핀 현지 자원봉사자들도 안내와 배식 봉사 등을 지원하기로 해 양국의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랑의 음식 나누기에 함께 봉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인회 번호 886-4848번, 번호 886-4848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필 한국여성회에서 알리는 소식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필리핀 한국여성회에서는 어버이날 행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5월 9일 토요일 점심 12시에 에싸 헤리티지 호텔 건너편에 위치한 비원 식당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번 주 이벤트 공연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바다의 My Love입니다.
먼저 전시회 소식입니다. 우주와 대기, 그리고 자연현상을 그려내는 예술가 알빈 빌라르의 주류의 전시회가 4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장소는 빠송담에 위치한 피날레 알트 파일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번호는 813-2310번, 번호 813-2310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썸머 발레 워크샵이 열립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댄스 베이직 발레 워크샵은 올해로 제5회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총 4단계로 레벨이 나누어져 있어서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30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번호 671-1619번, 번호 671-16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를 식히려는 듯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쏟아지는데요. 며칠 전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한해뉴스 리포터 정다은이었습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